이게 누구시래요? 우리 지영이네 감독님 아니시오요? 그렇죠, 맞죠? 네.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렸습니다. 어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에? 아유, 일하고 있을 게 아니야. 여기 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낙지하고 바지락 듬뿍 넣어가지고 칼국수 좀 해올게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 좀 전에 식사했습니다. 그랬슈? 아유, 여기까지 오셨는데 칼국수 대접도 못하고 지금 엄청 속상하네요. 다음에 꼭 칼국수 먹으러 오겠습니다. 그때 해주세요. 그럼 저 커피 대접이라도 제가 할게요. 잠깐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아, 네. 예. 아유, 드세요. 감사합니다. 달달하니 맛있어요. 어떻게 우리 지영이가 월급 받는 값이나 하는 줄 모르겠어요. 일을 무서워하는 성격은 아닌데 거기는 방송국 일이잖요. 혹시 우리 지영이가 뭔 잘못을 했슈? 아니에요, 할머니. 지영 씨 일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메, 참말이에요. 아이고, 제가요. 야, 혼자 거기 놔두고 그냥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금세 마음이 놓이네요. 근데 할머니, 지영 씨 2년 전쯤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 우리 지영이 사고요? 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지영이가 감독님한테 홀랑 다 말했슈? 예, 그래서 그때 병원에 오래 있었다고. 맞아요, 그랬슈. 뭐 우리 지영이가 감독님께 다 말했다고 하니까 저도 이왕지사 솔직하니 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영이 그 몹쓸 사고로요. 사고 이전의 기억은 아무것도 없슈. 그때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지영이 기억상실이래요. 기억상실이요? 예. 아, 그리고 이 얼굴도 다 갈아엎었고요. 얼굴을 갈아엎다니 그게 무슨... 실은 그 몹쓸 큰 사고가요. 바다에 빠지는 사고였슈. 그런지 사람이 어떻게 됐겠슈. 그냥 파도에 휩쓸리고 바위에 부딪히고. 아이고, 우리 지영이 죽다가 살아나슈. 징글징글하게 수술도 많이 했구먼요. 이소야 이 얼굴도 옛날하고 많이 다르구먼요. 그러니까 지금 지영 씨 모습이 이전과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그 난리 풍파를 겪었는데 어떻게 똑같겠슈. 당연히 다르죠. 그럼 그때 할머니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전과는 지영 씨 모습이 달라서 왠지 손녀 같지 않고요. 아이고, 감독님, 그럴 리가요. 제가요, 아들 며느리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죽고 우리 지영이 초등학교 댕길 때부터 지가 키웠슈. 이 하늘 아래 지 피부치라고는 지영이 하나뿐인데 가짓 얼굴 좀 달라졌다고 지가 그러고슈. 아니요요, 천만에요. 이 얼굴뿐 아니라요, 이 정신, 이 몸뚱이가 다 달라져서도 내 손녀는 내 손녀죠. 그렇다고 내 손녀가 아니겠슈. 안 그래요? 아, 예.
김주영 씨는 박도라가 아니야. 저 할머니의 손녀야. 할머니 말대로 어떻게 자기 손녀를 몰라볼 수가 있어. 근데 그 별문 씨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연히 겹칠 수가 있는 거지? 그래도 우연이야, 우연. 모든 게 다 우연. 오메, 감독님 아니셔요? 아니, 여긴 어쩐 일이시래요? 네,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아유, 그랬구만요. 저기, 우리 지영이 일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은 지영이한테 할머니 치매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이 덕자 이모가 할머니 옆에 껌딱지 마냥 딱 붙어있다고요. 지영 씨 할머니가 치매세요? 예, 근데 초기라서 괜찮아요. 그래서 지영이가 할머니 걱정돼서 서울을 안 간다고, 못 간다고 하는 거를 지가 설득해서 보냈네요. 지가요. 지영이 네 효심은 동네방네에서 다 아니까 아유, 네 앞길이나 걱정하라고요. 아, 네. 지영 씨가 큰 사고로 예전 기억을 못해서 할머니가 걱정하시던데. 아이고, 그런 걱정 귀담아 듣지도 마유. 지영이 자가 사고로 기억을 잃고 나서 얼마나 착해졌게요. 아이고, 차라리 그게 나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솔직히 지영이 자가 할머니 속을 얼마나 썩였게요. 서울이다 어디다 한번 나가면 도통 연락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자가 요번에도 사라져서 죽은 줄 알았구만요. 아이, 근데 지영이 자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도 이상하게 났고요. 이상한 소문이라면 어떤? 아유, 왜냐하면 걔 얼굴이 싹 다 바뀐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던 지영이가 아니더라니까요. 뭐, 그리고 옛날 기억도 싹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하는 짓도 완전 딴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지영이가 아니라고 소문이 받아있지요. 뭐 순정 할머니가 뭐 치매라서 손녀딸이 헷갈렸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어메! 시방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거예요? 아이고, 감독님, 지가 한 말 못 들은 걸로 해요. 저기, 지영 할머니가 알면 나 맞아 죽어요. 알았죠? 아유, 이게 웬일이라. 아유.